났어. 그러니까 절대 가출동에 가도 나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딱 도착해가지고 장비 다 착용하고 그 전복선박 올라가가지고 망치로 타격 체험하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야. 야. 김지영 경사가 태안 해경 구조대에서 일하던 2013년 여름, 작은 꽃게잡이 어선이 충돌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나 다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낄 때쯤 김지용 경사가 보낸 마지막 생존 타격 신호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즉각 전복된 어선 선내 수색에 나서 배가 뒤집히면서 어선의 물고기 보관 공간에 생긴 에어포트 피신에 있던 선원을 발견해냈습니다. 김지용 경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산소호흡기와 잠수 장비를 착용케 해서 물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저희 GPL에서 있는 전복 선박 같은 게 사람 구조해낸다는 자체가 자기 근무하면서 한 번 있으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세 번을 했어요. 태안에서 근무할 때 그 시기에 전복 선박을 세 번 들어가서 세 번 다 사람 구조해내왔어요. 그렇게 구조했던 세 번, 그 세 건 중에 한 번은 아드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가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죠. 예전에 뭐 육조행위 살인 사건이라고 사람을 그냥 완전 사람 썰어서 시체를 버린 사건인데 그게 시체 없는 살인 사건 판례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과학수사 8팀 팀원들의 뇌리에 남은 희대의 살인사건. 2015년 중년 여성 실종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자택수색 통보에 갑자기 세입자가 집에 불을 지르며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동선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을 발견했으나 도무지 시신을 찾지 못하던 상황. 하지만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찾아낸 육절기에서 과학수사대가 피해자 혈흔과 DNA를 검출, 살인을 인정받아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매 순간 1분 1초를 다투는 곳. 피치 못할 사건 사고에도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추풍령인가요? 서울 수도권 집중국에 도표물을 싣고 오던 차 한 대가 휴게소에서 쉬고 나오다가 아마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눈이 좀 와가지고 사고가 나면 저희가 이제 즉시 예비차를 투입하거든요. 투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폭설이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분리도 해야 되고 옮겨 실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체국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중국으로 전화가 오죠. 그럼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체국에 인계하면 되지만 그래도 급한 상황이니까 우체국에 전화를 해놓고 우리가 갖다 주겠다 바로 퇴근하는 길에 전달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그분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처리해 주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좀 힘들었는데 무사히 잘 지나간 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